와, 엄청난다, 엄청나. 아, 요 청양고추예요? 와. 현자로 갖다 달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매콤한 거 가져가세요. 매콤한 거. 매콤한 게 좋아요. 색깔이 너무 좋은데, 그 고추가? 이거는 얼마예요? 우리 강화에서 사는데 네. 유튜브 보니까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아니 고추 좋아. 여기 그래서 이분이 속이고 겉이고 같다 그러더라고. 아우 같이야. 네. 걱정 안 해도 돼. 속이고 겉하고 대부분 틀려. 근데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네. 가자. 이거 16만원짜리야. 에이 에이씨. 내가 깨끗하고 좋은 걸 사야지. 아, 먹는 건데 그 나무 싸면 뭐 할 거야. 뽑아가지고 써보고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손불 나는데. 그럼 고추는 깨끗한 거 사셔야 돼. 자,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바란 장날에 왔는데 약간 늦게 왔어요. 늦게 왔더니 저도 오늘 감자밭 로타리트 추고 그러라고 왔는데 지금 늦게 왔더니 장이 한번 끝났어요. 아침장은 그래도 오늘 이제 고추 보니까 몇 군데 나왔거든요. 몇 군데 나왔는데 일찍 장 섰던 거는 좀 파장 분위기고 조금 지나면은 아마 또 이제 고추 사러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올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바란 장날 5, 10이거든요 이게 바란 장날이. 여기 해마다 제가 와서 여기 촬영을 하는데 올해는 고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 고추도 나왔는데, 와, 이것도 대가종이라서 그런지 고추가 대지게. 마른 고추도 많이 나왔고, 아, 마른 고추 좋네, 색깔. 색깔 너무 좋아. 응. 저 색깔이 이제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것 같아. 9시 온다고? 아니 이거 택시만 실을 수 있어. 어떤 거? 아니 물고처럼에. 아 이거. 아 마른 거? 마른 거. 그러면 저기 택시비 내가 마른 빼주니까. 요건 지금 근데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이렇게? 그만큼 관리를 잘 하셨나 보다. 바로 네. 숙성시켜가지고 껍질을 따가지고 씻어서 말려 나오는 거예요. 안중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도 우리가 그 효과 좀 보셨어요? 예. 네. 네. 많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네. 바란 장날인데 네. 농협 바로 앞에. 농협 앞에 농협. 농협 앞이라 갖고 여기 오시면 항상. 근데 매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장날만 나오죠. 예. 네. 안중에서 여기 직접 오시기 때문에 와 진짜 색깔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시에 나온 거 지금 4시에 나오거든요. 아 일찍 어떤 너무 더워서? 예예 예. 더워가지고 지금 일찍 가서 씻어서 말리셔야지 그러니까 일찍 더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예, 아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왔더니 사람이 좀 덜한 거. 아 여긴 그래도 여기 어우 여기는 고추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와 엄청난다 엄청나. 막 때깔이 그냥 이쪽도 그렇고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갖다 쏟았나요? 그냥 나가요. 저 그걸 햇빛에 넣으면 안 돼요. 네, 여기 손만 나오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냥 유튜브 그냥 촬영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에는 유튜브 보고 여기 왔는데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우리가 고추를 많이 갖다 놓으니까 솔바이동은 유튜브 보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엄마는 이런 거 가져가야 돼. 좋은 걸로 해주셔야 되겠다. 아직은 탈출아 이거 태양주 진짜 맞아요? 어이 말리는 거 태양에 잘 말려지는 거는 봐봐, 이거는 얼마요? 요거는 16만원 가격이에요. 요거는 태양초로 아주 좋아. 내가 명함도 줄 테니까 가서 뭐 후회할 일 없어. 해마다 하지. 근데
우리 강화에서 사는데 네. 유튜브 보니까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이게 좋아요. 아니 고추 좋아. 여기 그래서 이분이 속이고 거치고 갔다 그러더라고. 아유, 네. 갓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여기 제가 여기, 저도 집이 요 근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 오면 속 겉 확실해 여기는. 똑같아. 네. 아니 나 재밌었어. 네. 유튜브에서 속하고 겉하고. 아 이거 잘못하면 맞아. 속 박는 거 있죠. 예. 네. 엄마야 잘 오셨어. 저희는 속 짱 박지 않아. 근데 왜냐면 이거를 속이면 내가 다음부터 여길 안 찍어주지. 네, 네. 욕먹어서 안 돼. 얘들아. 근데 내가 명함도 드리니까 가서 좋으시면 또 고추 어떤 거 이거 여기 좀 반으로 돌기 좋게 해줘요. 반으로 해주고 간단한 것도 있어. 반으로 된 거 가능성이 이렇게. 아니 요거 한 하나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남은 거 있다고 가느다란 거 보라고. 아 보고 가셔야지. 그치 맞아. 네, 그렇죠. 이것도 가느다란 거 아니 잘못하면 속아서. 그러니까 속하고 겉하고 대부분 틀려. 근데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네. 명함 줄 때는 아니 여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믿고 거기서 여기까지 왔지. 해마다 강화에 가서 사는데 네. 아. 강화 거기서 강화는 가깝지. 근데 네, 여기도 엄청 네. 멀진 않잖아. 그래도 저 강화부터 뭐래 한발씩 가면 한발씩 가면 오늘 해마다 강화도에서 샀는데 요번에는 이제 유튜브 보고 제가 유튜브 찍은 거 보고 직접 여기까지 오신 거야.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이제 물건 좋은 것만 제가 확실히 영상을 찍는다는 거 요번에 제가 나는 진짜 택배 돼요? 택배? 택배는 안 돼요. 와서 사야 돼. 여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네. 고추를 비싼 걸 떠나서 내가 깨끗하고 좋은 거 사야지. 맞아. 아, 먹는 건데 그 마음 싸면 뭐 할 거야. 그러다 가지고 썩어서 그런 거 많이 나오면 천불 나는데 사람들. 그럼 고추는 깨끗한 거 사셔야 돼. 차를 일일이 가져와야 할 거네. 차를 여기다 대면 여기다 대면 말려놓긴 했는데 그 가루도 두 마리 딱 해놨어요. 두 마리. 아는 집이야? 철 농사 짓는 집. 농사 직접 찍는 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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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야 차를 여기다 대고 이런 거 갖다 말려야 돼. 안 빤만 사다 말려봐. 와 이제 완전 이제 고추 사러 바람 장날이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와 저거 응? 성공하셨네. 많이 좋은 거 크고 좋은 거 가자. 이건 청량인가 보다. 이건 청량이지. 청량. 청량. 이 집 고추 좋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하게 이게 훨씬 가는지. 아유 고추가 이쁘구만. 아 이게 훨씬 눈으로 봐도 굵지. 이건 가늘고. 그러네. 잘 마르지. 모를 때는 주인이 가르쳐주는 데도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쁘잖아. 고추 맞죠? 아 이런 거 가늘고 좋잖아. 난 이런 거 고추 안 땄는데 이렇게 펄은 거는. 이런 건 싱싱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하루 숙성했다 펼쳐놓으면 엄청 빠져. 엄청. 네.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고추 따는데도 진짜 고생 많이 했지만 어마어마한 고추를 가져와서 바란 장날에 지금 파는 분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네. 자 올해도 이제 바란 장날에 와서 제가 고추 시세를 한번 알아봤는데 올해도 뭐 작년과 조금 비슷한 시세인데 그래도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올해 비가 많이 온 거 치고는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란 장날 5일날 11일날이 바란 장날이거든요. 여기 꽃이 시세 알아보니까 작년과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이고 한 만 원 정도 약간 싼 느낌도 들고 아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격이 그래도 좀 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고 우리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 더운 날 고추를 이렇게 딴다는 게 정말 힘들 거잖아요. 아 이것도 진짜 어쨌든 오늘 바란 장날 5일날 10일날 여기는 대부분 다 직접 농사를 지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기 때문에 믿고 와서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인천에서 직접 오신 분이 이렇게 사셨는데 5일날 10일날이 바란 장날이니까 기억하셨다가 오시면 좋은 고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